와서우리도 신분증이나 여권이나 다 한국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만게 딱 갈라지는 것이 기름 위에 물같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너무 싫거든요. 예. 이 탈북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권을 통일부가 가져가다 나니까 예. 이 취업도 지금 통일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들 취업 장려 사업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지장을 받고 있는 거지 이게. 아. 우리 같은 한반도의 동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여 년 동안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신 유영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영창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강건 군관학교 출신이라십니다. 북한 전문가 통일방송 맡고 계신 이명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북한 간호장교 출신으로 2006년도에 탈북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13년째 생활하고 계시고 사실 지금은 요즘 방송인이라고 불러드려도 괜찮은 이순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순실입니다. 네. 목숨건 탈출보다 힘든 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탈북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이 어느새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1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 늘어난 셈이죠. 탈북민 3만 시대. 하지만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수치들은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동일부가 2015년 발표한 탈북민 자살률은 한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적응에 실패해 한국을 떠난 사람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자유를 찾아 위험을 감수하고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들 앞에 닥친 남한에서의 정착기,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세 분 모시니까 뭐 스튜디오가 굉장히 꽉 찬 느낌이기도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순실 씨. 네. 이게 뭐 언론에서도 뭐 탈북민이라고 하고도 뭐 세터민이라고 하고도 하고 뭐 북한 이탈주민 이렇게 많이 예. 용어를 쓰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희는 그 세터민도 싫고 북한 이탈주민이라도 싫고 네. 그냥 그래도 그 세 단어 중에 탈북자가 그중 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그 탈북자, 이탈주민, 무슨 세터민 이렇게 가른다는 것도 저는 싫고요. 그냥 만약에 갈라준다면 그냥 탈북자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저는 여기 다 생각들 네. 편하게 말씀해주시는데 신 회장님 왜 이렇게 용어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사회단체라든가 정부에서도 이제 그 탈북자라고 하시는 게 좋다 하니까 저도 탈북자라고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 탈북자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도 나중에 이제 그 다문화법에 사실은 세터민이라고 명칭을 해서 포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 그 탈북자분들께서 굉장한 저항감을 가졌어요. 우리도 동포이고 같은 민족인데 맞습니다. 왜 이런 명칭을 붙이느냐. 아.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정식 명칭은 요즘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또한 이제 그 탈북자들께서 정말 어떤 그 이질감이 느껴지신다면은 아마 또 이제 또 새롭게 바꿀 수도 있겠지요. 한국 사회의 노력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든지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감이 크지요. 네. 네.
사실 원하시는 대로 불러드려도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그 헌법에도 1조 1항에 네. 대한민국, 저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영토가, 예, 영토가 네. 같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네. 와서 우리도 신분증이나 여권이나 다 한국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만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이 기름 위에 물같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너무 싫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용어를 좀 새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따로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임 대표님, 지금 그럼 이제 와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한 벌써 한 3만 명 넘어선 건가요? 아이고, 뭐 많은 게 아니고 사실 계산해 보면 예. 엄청 적은 거죠. 이것이 그 1953년 7월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계산한 건데 솔직히 뭐 지금 다문화 가정분들은 1년에 거의 1만 명씩 들어오는 이제 증가하는 폭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죠. 그래서 3만 명은 뭐 숫자상으로 보면 많으면 많다고 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직접 그 탈북구 출동을 하면서 보면 2002년에 천명 입국 시대가 열렸어요. 2002년에 엄청 이제 그 운동을 해가지고 2004년에 이제 2,000명 입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9년에 거의 한 3,000명 입국 시대가 열렸었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많이 받아놨던 것이 이명박 정부 서면서 이제 그 숫자가 많이 들으면 3,000명 됐다가 다시 이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1,200명, 1,500명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줄었죠. 남북 하나 재단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는 32,470명이 지금 탈북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 고난의 행군 때는 하루 거의 1,000명 이상이 들어왔었죠. 대체적으로 여성이 한 75%, 맞아요. 남성이 한 25%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보통 40대가 한 3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30대와 50대가 이제 한 25%, 17%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연령대가 그래도 탈북의 꿈을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임 대표님, 그렇게 이제 남한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예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좀 뭐 그 남쪽으로는 이유, 배경, 동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달라졌다고 아, 그렇죠. 많이 변하죠. 이제 그 김일성 94년에 사망하고 심각한 고난의 행군, 아사가 발생하면서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예. 아사를 피해서 중국쪽으로 많이 탈북을 했죠. 그때는 뭐 인민군 자체가 거의 뭐 경계를 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취약해졌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것이 한 그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이게 남한에 와 보니까 정말 이게 지상 천국이다. 이게 진짜 천국이라고 하고 이제 이북에 있는 자기 그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돈도 보내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2000년 이제 후반 지금 한 2005년 6년 요 정도 들어서부터는 이제 이주가 시작된 거죠. 탈북 시대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이주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자녀 공부 시키러 가야 되겠다. 나는 진짜 내 꿈을 좀 나는 진짜 뭐 무슨 무역도 해보고 싶고 뭐 과학자도 되고 싶고 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남한 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양해진 거지. 예. 이순실 씨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 생각하기에 정말 그냥 어려워서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해졌네요. 예, 이제 임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어떤 신뢰가 있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남녀 관계, 남녀 사이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선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선 보는 거 보고 미팅이 나거나요.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선 보러 가게 되면 야, 저 집에 탈북자가 있대. 그러면 안 됐어요. 무조건 예, 불합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야, 저 집에 탈북자가 있대. 그러면 선도 안 보고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탈북자 가족이 이제는 질질 밀리는 게 아니라 탈북자 가족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을 자를 대주잖아요. 돈이라든가 예, 무슨 이렇게 택배도 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것은 물주예요. 북한에 남아 계신 가족들이 예. 예. 그 가족분들 중에
남한을 간 사람이 있다라 하면 북한에서 돼지고기 좋아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 이제는 그 남한에 있는 탈북자가 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에서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로 시장 경제도 움직이고 자기 집도 잃고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탈북자가 있다 그러면 전에는 질질질질 밀리던 탈북자의 가족들이 이제는 네. 그런 데서 이제는 해방이 됐어요. 아. 완전 이제는 위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돈이 이제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전에는 제일교포가 아주 선망이 그렇죠.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천재였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권한의 것이는 화교, 맞아. 선망의 시대였는데 최근에는 탈북자 가정이 네. 선망의 이제 대상이 된 거죠. 아, 네. 아니 참 신회장님, 네. 잘 저는 약간 저만해도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신회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요즘에 저도 최근 들어서 사실은 탈북 가정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네. 상당히 그런데 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계형, 진짜 그 배고픔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양상이.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그 한류가 전 세계 동남아로만 가는 건 아니고 북한에도 네.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한국에 대한 동경이 한류를 통해서도 거기에도 저 휴대폰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아무튼 한국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한국에 많이 오죠. 예, 아까 임 대표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 이제 한국 쪽에 오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렇게 그 교육 때문에 이른바 유학을 오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그 지금 최근에 뭐 얼마 전에 홍콩의 수학 그 이제 경영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는 정도로 북한에서는 이제 아무래 그 대학에서 공부시켜주고 수준이 뻔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희망을 꼽히려면 남한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거든요. 특히 지금 북한 그 재미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남조선만 가면 야 대학 공부 공짜로 시켜준다더라. 어 그래요? 그건 아닌데. 해가지고 예. 그 자기는 안 가고 자식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아~ 그 탈북하는 사람한테 끼워줘가지고. 예, 예, 예.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자식 공부죠, 그거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본인이 공부하려고. 북한에서 정말 그 최대 희망의 대학 한번 가보고 싶은 거 보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북한에 이제 신분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그 엄격하게 제한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남쪽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선성취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요새 좀 젊어지고 있어요. 아, 연령이. 네, 연령. 네. 이 교수님, 그 북한에서는 대학 많이 못 가나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이 신분제도가 네. 철저해지는 이런 행태를 띠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는 상당히 적죠. 뭐, 군대에 10년 이상이 근무를 하고 난 뒤에 나와서 대학을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의 상륙, 이 신분계층에 노열계층의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남한에 와서 대학에 진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형태들이 이제 다양해졌다. 탈북자들의 형태가 다양해져 이렇게 보죠. 미국 CIA 보고서도 보면은 그 북한에서는 이제 원래 11년 교육에서 12년 교육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중학교의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대체적으로 10% 미만밖에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는 오히려 북한에서가 지금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더 높으니까 그 맹렬히 탈북을 통해서 자식의 교육을 하면 이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순수 씨, 그 대학 가는데도 그러면 성분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는 대물림의 직업이라고 예,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도 무조건 군인이 돼야 되고 우선적으로. 예. 그다음에 아버지가 농부면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가 하던 그 직장 농촌에 들어가서 그대로 농사일을 해야 되고 광부면 광산에 가서 채굴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확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해도 우선적으로 아버지 직무에 따라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권이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학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갈 수 있는 사람하고 못 가는 사람이 아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이제 남한 쪽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네. 임 대표님, 이 법률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에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통일부에서 그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에서 오는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대북 정보 수집 창구로 목적을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그러니까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착 지원을 해가지고 정착시킨다. 그리고 정착 지원한다는 거는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북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대한민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 있어요. 정보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정보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문화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아, 지금 네.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책에서 좋은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요거를 그 정착 지원 제도를 뭐 없애자. 네. 없애고 대신 많이 들어오면 자생력으로 조선족이나 이런 다문화 가족이나 자생문화권이 생기니까 예. 말도 통하고 그래서 이걸 지금 해달라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적으로 미비한 거죠. 전혀 또 뜻밖의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들어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더 낫다라는 네. 얘기죠. 정착금도 솔직히 우리가 오기 전에 그 왔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 하면 엄청 차이가 나요. 많이 줬던 적게 줬던 정착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줬던 것보다도 적게 준 사람들도 적게 그 예산 들여서 많이 받아들여서 수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많이 줘서 그냥 막 국가가 허리가 휘도록 그런지 고생하지 말고 그냥 적게 줘서라도 많은 탈북자들 받아들여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줘도 적게 줘도 우리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이 속도를 보면 다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가 2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가 지금처럼 발전이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보호법을 만들고 정착 지원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것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훨씬 더 발전돼 있고 지금 우리 이북 사람들이 오는 거는 특별한 뭐 한두 가지 빼놓고는 오히려 이 복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이게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인 거죠. 예. 지금 새로운 사실을 네, 많이 그렇죠.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옛날 그 어떤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당국에서는 또 오신 분들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예. 듣고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서 이제 저 어떤 정착을 위한 교육 같은 그렇죠. 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순신 씨도 하나원 그렇죠. 뭐 가르쳐줘요 거기? 예.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무조건 그 하나원 기간을 거쳐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법과 질서에 대한 거, 외래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직업 교육 무슨 이런 거를 다 진짜 예 꼼꼼히 잘 배워집니다. 컴퓨터 교육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이게 생활해 보는 거 그 뭐죠? 그 나만의 그 집 가정들을 이렇게 체험 같은 예 그런 것도 예 좋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 하나원 졸업하고 나와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교육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오면서 중국에서 같이 오고 몽골에서 같이 오고 또 이렇게 태국 뭐 필리핀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감옥살이처럼 이렇게 갇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원에 왔다는 자체도 우리는 자유국가에 왔지만 그냥 마음은 아직도 자유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배워주는 그 교육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 아니라 야 사회 나가면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변하고 변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여자들은 막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자기 모습을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머리 헤어스타일하고 이렇게 예쁜 가방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자기를 이렇게 자유 속에 헤매지 않고 자유 속에 풀어놓은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원 졸업생 우리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우 거기 교육은 하나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교육을 준다면 요리를 하는 거, 나와서 직접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요리를 하는 거, 뭐 미싱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배워주면 더 좋아질 것이다. 네. 돈벌이와 연결돼.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사회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 한 10년 전부터 이 외국에 유입되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비밀리에 많이 했었습니다. 아, 예.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민간인이 이제 그런 일을 대행해 주는데 거의 한 30%는 거의 시국에서 다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종교 단체가 그 일을 위탁 맡아서 했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단체에서 할 때 지금 하나원 교육은 너무 짧으니까 그때 많은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장기간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한 4, 5개월 체제한 후에 일주일 단위로 이제 들여보내는 이런 체제를 갖췄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제 비자를 내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종교적인 거와 이제 어떤 생활에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티국 같은 데는 아예 수용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럼 이게 범죄자들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불평들과 불만들이 오히려 쌓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글로벌한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상국에서 아예 들어올 때 어떤 레지베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확한 우리의 교육,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어떤 정착 교육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은 하나원에 들어올 때에는 이제 숙달 과정을 거치는 이런 시스템을 거치면 좋지 않느냐. 그 나라 정부하고 충분히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이렇게 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는 게 제로 봐서는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분들의 입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원 나가실 때 하나원 교육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제일 많이 꼽으셨더라고요. 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장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이순철 씨는 하나원 나오셔서 어떻게 그럼 생계를 시작하셨어요? 아 저는 나와서 3일 동안 정말 뭐 전화는 하나원에서 핸드폰 갖고 나왔는데 입력할 게 하나도 전화번호도 없어요. 아는 데가 있어야지 입력. 네. 그러니까 괜히 그 핸드폰 벨 노래소리만 계속 듣고 전 뭐 배터리가 나가더라고 노래소리만 듣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외로운 것을 달래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외로운 게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시기에 느꼈는데 빨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자 해가지고 공사장에 보도블록 까는 데 가서 이 벽돌을 까는 데서 벽돌을 날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몇 달간에 중국에서부터 몽골, 한국에 오기까지 계속 감금, 갇혀져 있는 생활을 오래 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시간은 없었어요. 계속 앉아만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벽돌을 들고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정식밥도 못 먹고 벽돌 싸난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도 하루 이틀 나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얼굴에 익히고 우리가 힘들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속도도 늦춰주고 이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고 뭐 꾸지람 없이 잘했다 하고 못한 거 얘기해주고 그다음부터 외로움이라는 거 이렇게 달래는 거구나.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웃고 떠들고 밥 먹고 하니까 그런 게 외로움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하면서 그거부터 이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속한 종교단체에서는 하나원에 있을 때 와가지고 이제 이런 그 같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그분들과 이렇게 카운트 파트가 돼서 시내도 투어를 해준다든지 가정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자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무조건 가두어서 뭘 다 한다.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오픈해서 이런 탈북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고 실제 적응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여러 단체 조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적응하기도 쉽고 근데 네. 우리 임 대표님은 근데 상대적으로 네. 나오셔서 뭐 좀 큰 회사 현대건설도 일을 하셨고 사업도 하신 것 같다면서요? 아, 예, 그렇죠. 뭐 사업 해봤자 뭐 다 망하는 사업. 할 때마다 망해.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문제인가면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취업에 정말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이 탈북민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탈북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권을 통일부가 가져가다 나니까 예. 이 취업도 지금 통일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대표적인 실례로 취약계층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 대상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통일부가 띄우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탈북자 취업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50만 원은 통일부가 1년 후에 지켜보고 주고 50만 원은 뭐 회사에다가 고용지원금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우리 지금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취업 장려 사업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예. 지정을 받고 있는 거지 이게. 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원책도 오히려 탈북민들은 못 받는. 못 받는 거죠 현재. 이 통일부가 그것을 다 독점하고 있다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취업 상황을 보니까 100명을 하면은요 정상적으로 4대 보험 내는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10명 미만입니다. 없어요. 거기다가 75%가 여성이다 여성이고 거기. 예. 한번 뭐 잔하다니까 거의 여성들은 취업을 못 하고 있고 그 혜택을 못 받으니 회사가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은 고용하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데 탈북민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 회사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못 받고 그렇죠. 굳이 탈북민들을 고용할 이유가 고용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난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제도 개선이 이제 누가 책임지고 하질 않고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이게 직장생활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 좀 주변에서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 직장생활 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응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고용주의 또 차별화도 상당히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죠. 이제 고용주들이 조금 이런 탈북자들의 어려움 그런 것을 이용한다. 아까 우리 임명선 교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 가족의 지원은 하나의, 그 다음에 이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은 어떤 그 더그죠 옵션이죠. 네. 어느 정도의 급여를 주면 어느 정도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데 탈북자들은 통일부에 고용되어 있는 통일부의 정책을 네. 따르다 보니까 그 정책이 지금 이러한 거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탈북자에 대해 오히려 차별하는 이런 형태를 띠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호텔에서 아마 그 일을 조금 이렇게 허드렛 일을 했는데 기본적인 그 이 한국인들의 채용보다는 한 40만 원 정도 적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탈북이 모르는 거죠. 그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또 산재보험도 못 들어 뭐 안 가입을 안 시켜주는 이런 나는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들이 맞아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일자리 자체를 아예 못 가지는 실업률 같은 것도 꽤 높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의사, 한의사 이런 거 구별했네요. 네, 그렇죠. 그 북한에서는 그런 의료 자격이 있었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을 인정을 전혀 안 해주니까 그분이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뉴스도 봤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우리랑 연결시키는 방법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좀 고민하는 거는 제발 우리 입에서 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이렇게 독점 관리하지 말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를 보내가지고 네.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 거기에 다양한 뭐 교회도 있고 졸도 있고 회사 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리시켜 나타나니까 네. 오히려 다문화 가정분들은 오자마자 그 지역 국민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우리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신뢰가 있냐면 북한에서 선생님을 했어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여기 와서 자기가 그 배웠던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자격증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고 자꾸 가서 호소하니까 그러면 북한에 가서 자격증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뭐
뭐가 됩니까? 이거는 예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나라에서 오든 다문화 가족들도 이주민들도 똑같이 그 나라에서 의사를 했어도 한국에 그렇죠. 와서는 사실 간호사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청진종합대학 그 의과대학 나온 여성을 만났는데요. 한방과 양방을 함께 공부를 배웠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식이 깊었고 그래서 다시 의과대학을 우리나라에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함께 살려갈 수 있는 참 좋은 자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을 이런 자원을 키워내는 병원이나 또는 한의사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키워낸다면 뭐 세금 면제를 해준다라든가 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민간으로 좀 돌려주면은 그렇죠.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바로 북한에서 뭐 땄던 자격증 이런 걸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죠. 북한에서 어떤 전문적인 일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한국 사회에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그렇죠. 우리 전문적인 그렇죠. 고민을 네.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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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어른들 얘기 많이 나눠봤으니까 청소년들 아이들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신 회장님, 네. 이 뭐 남쪽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네. 그분들 자녀들 네.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많이들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 7년도 통계를 보면은 한 667명 정도였는데 지금 지난해 4월 통계를 보면은 3배 이상 지금 2,6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교 이제 그 재학 중인 그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 탈북한 우리 그 탈북자들 그러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온 우리 아이들이 상당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그 탈북자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만난 가족 중에는 한 가정은 지금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들끼리 뭐 캠프를 갔다라든가 한국 사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학교 적응도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회에서 처음에 목적 한 바는 목표 한 바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하소연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 교수님, 이 아까 이제 뭐 탈북 관련해서도 지원사업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어렵게 떠나서 또 외국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하루가 다른데 그 시기를 교육할 시기를 놓치다 보면 그만큼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의 공백 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적응을 못하고 또 남과 북의 다른 교육 시스템 여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또 문화적인 차이 네. 여기에 좀 적응을 못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지금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제도를 지금 많이 운용을 하고 탈북자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는 한 30여 개의 대안학교가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근데 탈북자 대안학교에 와서 상당히 적응을 잘해서 대학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불량적인 학생들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에 대한 것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탈북 청소년들이 좀 몸이 왜소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학교 가보면은 이 왜소하니까 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구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이런 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폭넓게 좀 우리가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문 대표님 우리 그 북한에서 왔던 청소년들이 어떤 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이제 다른 제도다 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10살 10대 오면은 그나마 여기 정착이 가능한데 이게 20대 중반 넘어서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같이 쓸리기가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이 탈북 청소년들이 제일 지금 문제는 내가 탈북자라는 신분을 노출 안 시키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 오히려 20대쯤 좀 그렇죠. 나이가 그렇죠. 있는 친구들은 예. 이게 그 편견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 느끼는 거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아빠 엄마가 학병에 오는 것도 안 바라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TV 나가는 것도 절대로 하고 나는 이 애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순실 씨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변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진짜 우리 애가 나 TV도 나가지 말라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TV에 나간다면 나에 대한 그 자녀들은 나에 대한 전제는 알리지 마라. 엄마는 그냥 직업적으로 방송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과정에 제가 이렇게 말을 좀 해보지만 이 탈북자 가족 문제, 정서적인 문제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엄마가 탈북할 때 9살 난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로 팔리다 보니까 중국 애를 또 낳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도망쳐 나오면서 중국에서 9살 딸만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난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6살, 7살 되니까 네. 그쪽에서 아이를 데려가라, 데려가라 자꾸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국정원에서 이거 신고할 때 그 아이 존재를 얘기했으면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초청해서. 그래서 이 아이까지 불쌍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기가 2살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9살, 6살 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국가 나라 아이들이 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야 그렇게 그러지 마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둘이서 싸우는 게 야 이 중국 놈아 그러면 야 이 북한 놈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엄마는 아이고. 엄마는 거기서 구석에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애기가 또 막 울면 북한에서 온 애가 저 애기도 저 북한에서 살아봐야 돼. 왜 울어? 다 엄마가 배고픈 밥도 주고 그러는데 왜 울어? 자꾸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도 네. 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이 네.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이 여자로서 엄마로서 네. 또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에요. 이것도. 감당하기 네. 어렵죠. 예. 지수 씨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정서적인 몸 그렇게 어렵게 키워내는데 또 한 가지 힘들 것 같은 게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좀 무섭잖아요. 네.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가 그 안에서 경쟁시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경쟁을 따라가지 않아요. 북한의 엄마들은 탈북자 엄마들은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아예. 예, 그냥 맡기는 거예요. 너 능력에 따라, 네 수준에 따라 공부를 하고 공부에 취미가 있으면 취미에 맞게 엄마가 또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교육이랑 주고 하면 방과후 교육도 받고. 근데 여기에서 그 아이 한국 아이들과 이 경쟁 대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학습 열의가 높은 아이들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학교처럼만 해라. 이런 엄마들이 네, 좀 많다 이거죠. 아예 어찌 보면 네.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하는 사교육 같은 거는 그냥 엄두도 못 내지 그렇죠. 아예 마음을 비우고 네, 들어가는 예, 거겠네요. 예.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참 근데 유 교수님 이 그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이제 대학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처럼 예. 입시에서도 탈북민에게는 약간 유리한 점이 있는데 탈북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고 탈북 학생들 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탈북민들끼리 이제 학생들끼리 경쟁해서 특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 가서도 이제 국가 요즘 등록금이 지원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해서 공부를 이렇게 좀 천천히 자기 수준에 맞게끔만 적응한다면은 대학 교육은 무난히 그렇죠. 적응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대학을 진학했다가도 학생들이 많이 그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이게 보면 지금 한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제 영어라든가 외래요. 그러니까 기본 학력이 좀 덜 갖춰진 상황에서 대학을 진학했을 때 같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들은 사실 생활비 마련에도 굉장히 어렵고 급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의료를 가르쳐 주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 보면 그 지금 글로벌 그 교육센터의 그 통계를 보면은요. 영어로 인해서 이제 의뢰어라고는 하지만 주로 그 학생들이 지금 40%가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같은 동급생 간에. 그리고 28% 이상, 30% 이상,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네. 임 대표님, 공통적으로 두 분이 지금 영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북한에서는 영어는 많이 안 가르쳐 주나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가르치긴 해요. 예, 예. 그 중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영어 이제 가르치는데 나만 처음 이제 사용 빈도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여기 남한에 와서 대학 4년을 다녔는데 이거 한 2년 동안 그냥 몸만 다니는 거거든요. 전 한문을 모르지 우선. 예, 영어를 모르지. 그다음에 그 교수님이 대하에 이제 외래어가 많으니까 그냥 몸만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곤오곤 하다 한 2년 지나니까 그때 조금씩 말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학생들에게 너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뻔하다 해서 그 어떤 그런 그 교육에 대한 그거를 교육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가 그런 전문 부서가 아니다 나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퇴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어를 교과서에서만 배우시지 한국에서처럼 뭐 간판에 다 쓰여 있고 없는 거죠. TV에서도 말할 때 섞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도 군복무하면서 전방에서 했거든요. 예. 군복무하면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이따금씩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필답도 아니고 필기도 아니고 구답으로 배워줘요. 너희들은 체포되었다. 뭐 산들었고 행도아프 이렇게 구답으로 전시에서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배워줘요. 근데 그것을 암송해야지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암송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 영어를 한 글자도 쓸 줄 몰라요. 입으로 핸드 업. 너희들은 체포되었다. 중대장 앞으로 나와. 뭐 이런 소리만 배워주는 거예요. 전시에 쓸 수 있는 영어. 생활에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처럼 막 이렇게 말을 외래어를 섞었으면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없으니까 잘. 예, 참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것들이 막상 정착해서 사시는 데는 참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뭐. 오늘 참 뭐 탈북하는 동기부터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또 경제적인 건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청소년 문제까지 많이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얘기가 많이 부족해서 다음 주까지도 한번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서 조금 아 이거 하나 내가 좀 더 짚어야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씩 짚어보고 다음 주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임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그 우리 이북에서 와가지고 예, 남한에 이제 정착을 하고 열심히 고생을 많으신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타향이나 다른 동네 가면은 다 그거는 잊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이북 탈북민들이 제발 나는 탈북자가 아닙니다 하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나 이북에서 온 사람이고 그치. 나 열심히 여기서 돈을 벌어서 나도 잘 살아야 되겠고 북에 있는 우리 가족도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이 사회에 처음에 대응해 나가게끔 그 우리 탈북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탈북민들에게 부탁하시고 혹시 있으시는요? 예, 저도 저는 정부에 예, 부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탈북자들이 진짜 앞에 보면 저처럼 다 예쁘고 다 예쁘죠. 멋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정말 새카만 재료 가득 찬 게 탈북자들입니다. 이게 탈북자들끼리 앉아있으면 얘기를 하다 보면 끝내 고향 얘기가 가고 마지막엔 울음입니다. 그냥 눈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치유할 수 있는 치료사, 상담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들이 결국 보게 되면 탈북자보다도 한국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과 마주하게 되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굴고 부스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까지는 못 되고 계속 상처만 굴고주다 보니까 이들은 오면 악몽이고 예 그래서 괜히 시간 소비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탈북자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 치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치료의 목적, 원인,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탈북자들로 상담사를 좀 많이 좀 예, 배양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오늘 또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이런 관련된 뭐 청와대와 관련된 일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북한 관련 일을 정책적으로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이 부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지금 탈북민들의 4명 중 1명 정도는 차별을 받았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김정은 이후에 지금 우리 3년 미만의 탈북자들이 한 24.8%,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이제 입국한 지 한 10년 이상 된 탈북자들이 한 23%. 이분들이 다들 오래됐거나 안 됐거나 차별받은 거는 그대로 지금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한국 사람들이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이네들에 대한 우리 같은 한반도의 동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얘네들과 별 차별이 없다. 함께 한다.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줘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혜정님 오늘은 그 다른 시간과 달리 네. 뭐 우리 국민인 또 탈북인민들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좀 적당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탈북민들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소수이고 약자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우리 그 이제 모습을 이제 지금 고스란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정말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사회 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예. 오늘 내용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가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유를 찾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서 생사를 걸고 넘어온 탈북민들. 이들이 낯선 규칙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정서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남한 사람의 따가운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졌던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화합하려면 지난 70여 년 따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 통일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권 침해 상황들에 대해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